성경 말씀 한 줄 읽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물러나 어떻게 하면 예수 누가 멜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까 궁리한 끝에 제자들을 헤롯의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로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선생, 우리는 선생이 진실한 사람이고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 생각이 어떤지 묻고자 합니다.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친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저들의 속셈을 알아채시고 대답하셨다. 겉모양만 근사하게 꾸미는 사람들, 어쩌자고 이렇게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요? 세금으로 내는 돈을 가져다 내게 보여주오.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니 예수께서 이 처상과 그자가 누구시오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하자 예수께 이르셨다. 그러면 카이사르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시오. 그들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놀라며 예수를 떠나갔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는 여러 종류가 있죠.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 있고요. 또는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알아보려고 묻는 것도 있죠. 여기서 이 사람 질문하는 거는 아주 동기가 불순해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좀 잡아보려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릴 수 있는 올가미 같은 것도 없는 거라고 봐요.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 사실 카이사르는 로마의 황제죠. 유대인들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점령한 것처럼 자기네 나라를 점령하고 세금을 받는 겁니다. 유대인들로서는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이 세금을 내야 하냐 안 내야 하냐 가지고 자기네끼리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절대로 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때 당시에 로마의 세력에 협조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는 쪽으로 가겠죠. 이 문제를 예수에게 질문한 것은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에요. 세금을 내라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민족주의자들한테서 하나의 적이 될 것이고, 내지 말라 하면 또 로마의 법으로 어기는 것이고, 이렇게 아주 이래저래 대답할 곤란함,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주 그냥 심보가 고약하죠. 예수님이 이런 질문 받으시고, 그건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아, 그 사람은 이렇게 시험하는 거야. 난 당신들의 속셈을 잘 안다. 그러면서 대답하시는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 당신들 세금 낸다 하는데 그 돈 좀 가져봐라. 돈을 가져오니까 동전에 카이사르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돈에도 왜 5,000원짜리는 누가 있죠? 신사임당 있죠? 사람 얼굴이 그렇습니다.
옛날 자유당들은 이승만 대통령 얼굴이 그대로 있었고 그래. 그러니까 그 가설의 소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가이사는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받으시오. 무슨 말씀일까요? 내는 게 없습니까? 안 내는 게 없습니까? 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라 말라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말을 하긴 하지만 사람들의 말의 논리에 넘어가서 거의 휘둘리지 않아요. 이게 자유로운 사람. 상대방이 어떤 동기와 어떤 모양을 하고 와도 거절하진 않아요. 대해줍니다. 그러나 그들의 논리에 휘말려 들어가서 그들과 소위 우리말식으로 말을 섞지는 않아요. 난 예수님한테서 이런 걸 보면서 와 정말 멋있다 이런 걸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내라 내지 말라 이런 대답을 요청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대답하죠. 가이사라 것은 가이사라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시오 하는 얘기는 뭐냐 하니까 그 너희들이 결정해라. 그 대나리온에 칼사라의 그리스도 얼굴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이것이 칼사라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칼사라에 대라. 그거 하나님께 바치지 말라 그런 말도 돼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으신다. 그러나 여기 칼사라의 형상이 덮여 있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님 것이다 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 얘기. 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뭐냐고 우리가 누가 뭐라도 엑소더스 출애굽기 사건일 거예요. 그게 없다면 유대 민족은 없다고 봐요. 출애굽기 사건이 뭡니까? 또 에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의 진짜 핵심은 지역 이동이 아닙니다. 공간 이동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저 위에서 보면 가이스 그 에집트나 나일강이나 거기에요. 땅은 똑같아요. 조금 뭐 어떻게 해서 기름지고 뭐 좀 거칠고 그런 건 있지만 거기가 거기예요. 여기서 여기로 공간을 이동했다는 건 그건 사실은 사건이지만 그걸 통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의 진짜 의미예요. 사람이 달라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달라졌냐, 얼마나 성숙했냐, 그게 포인트예요. 출애굽의 진짜 의미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의 노예로 살아서 사람의 노예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다는 것. 사람을 위해서 사람 밑에서 일하던 인간들이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출애굽 40년 동안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뭘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보더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사람이 사람 밑에서 일한다는 게 뭡니까?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는 사람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기 발로 길을 개척해 가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이 그러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것이 이동하면 따라서 움직이고, 그것이 멈추면 같이 멈추고, 자기 눈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던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이 날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가, 그런 걸 눈을 궁금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던 사람 이제는 제 뜻을 접겠습니다. 제 뜻을 피우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이에요. 지구를 몇 바퀴 돌아도 사람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 아무것도 내 몸뚱어리가 내 거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이 너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써라, 나 안 쓰겠다, 내가 써라, 내 몸뚱어리. 시간이 내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시간 내가 써라. 그러나 내 몸뚱어리가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쓰시게 해라. 그 얘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 시간 널 위해서 써라. 나 받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그 시간이 내가 너에게 준 거라고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 시간을 널 통해서 쓰게 해다오. 그거. 내 몸뚱아리가 늦게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의 종으로 사는 것이다. 내 몸이, 내 시간이, 내 재능이, 내 재주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쓰시게 해드려라. 그런 얘기. 제가 제 얘기 잠깐 할 때, 군대 갔다 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 근데 어렵게 어렵게 취직이라고 했다가 1년 만에 거기서 쫓겨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그때 제 눈에 책이 한 권 들어왔어요. 아주 작은 얇은 영문으로 된 팜프렛이, 소책자. 그 어떤 전도 그 집단에서 만든 전도지 같아요. 작은 책이에요. 근데 난 제목만 지금 기억이 나요. 제목이 뭐냐면 The Man God Used. 사람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다. 그렇죠. 첫 문장.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 첫 문장. 영어 문장. 하, 이런 거였습니다. There are two kinds of men in the world.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 There are two kinds of men in the world.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살고 있다. One is the man uses. The other is the man God uses.
하나는 사람이 쓰는 사람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 쓰시는 사람.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한 내가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몸을 쓰실 수가 없어요. 쓰고 싶어도. 왜? 내 건데.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러나 이 몸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쓰기를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쓰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게 출애굽 역사의 진짜 의미입니다. 어느 한 민족뿐이 아니라 한 개인 개인이 난 출애굽의 경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그 열쇠를, 그 선택에 어느 쪽을,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열쇠를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컨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선택했냐고 묻지도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몸, 여러분 시간, 여러분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마음껏 쓰십시오.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거라고 생각된다면 이제라도 소유권을 포기하고 당신이 쓰십시오. 아무렇게나 쓰셔도 전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쓰십시오. 시간과 몸과 머릿속에 있는 지식 감정과 모든 것을 아버지 당신께서 쓰십시오. 제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뜻입니다. 난 고백 여러분 입에서 나오기를 하나님은 아마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런 선택을 하신 분이라면 그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100%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잘 보고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증인. 나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The man, man usage가 아니라 the man, God usage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 잘 선택하십니다.